6단원이에요, 6단원. 자, 조선 후기 보도록 할게요. 조선 후기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국학, 왜, 국학이 뭐고, 왜 발달하게 됐냐. 실학자들이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현실에 대한 관심도 증가했어요. 그래서 국학을, 그죠? 우리 민족의 전통과 현실에 대해서 실학자들이 관심이 증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더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전통 이거 자부심이 있었나? 아니야. 중국 거를 우대해서 4대의 예를 취하고, 그지? 중국 거를 최고로 쳤었는데, 그게 아니라 전통에 대한 자부심으로. 자, 그래서 역사를 연구한 거고, 지리를 연구한 거고, 국어를 연구하는 거예요. 알았죠? 국학에. 이걸 다 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역사 볼게요. 이 중국 중심의 역사를 비판합니다.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 있어요. 동사 강목에는 고조선부터 어디? 고려 말. 동사 강목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유득공의 발해고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발해사를 우리 역사에 포함시킨 게 누구예요? 유득공이라고 보시면 이종희의 동사다. 이종희의 동사다. 자료 1번이라고 돼 있죠? 유득공. 신라와 발해를 일컬어서 남북국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용어를 처음 사용한 게 유득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해고에서 이종희의 동사 여기에서는 고구려랑 쓰세요. 고구려랑 발해를 연구한 거. 발해가 나와요. 동사에서도. 고구려도 나오고 발해를 연구해요. 우리나라를 발해까지 확장시킨 거야. 이 유득공의 발해고도 마찬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았죠? 이익은 중국 중심의 역사관을 비판했다. 안정복은 동사강목이다. 동사강목은 고조선부터 고려다. 유득공은 발해고다. 이종희도 동사를 졌는데 여기도 발해를 우리 역사로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리서를 볼게요. 지리서. 봐봐. 지리서는 뭐예요? 우리 지리책이에요, 지리. 한국 지리처럼 지리책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지도는 말 그대로 그죠? 응? 지도예요. 지리서랑 지도는 구분해야 돼. 이중 안에 택리지가 있습니다. 이건 지리서예요. 거기에는 각 지방의 자연환경, 인물, 풍속, 그죠? 지방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도. 정상기에 뭐가 있다? 동국 지도다. 그죠? 백리를 한자로 축소한 축척을 사용했어요. 뭐를 사용했다고? 축척을 사용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가 있다. 뭐라고? 산맥, 하천, 도로망 이런 거를 정밀하게 제작했다. 나도 잘 모르니까 한번.
한자. 한자가 얼만큼이에요? 대충 30cm. 대충 30.30035. 그냥 대충 약 30cm라고 씁시다. 30.30303이에요. 100미. 요즘 좋아요. 일단 리만 볼까? 1리에요, 1리. 미터 392. 그치? 392. 10리면 얼마예요? 4km 가까이 나오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요? 392니까, 그지? 19.2km. 그죠? 100리가 39.2km다. 알았죠? 센티미터로 하는 게그 우리 지도죠? 맞아? 센티미터. 400만이에요. 축소가 어마어마하게 됐네요. 맞아요? 400만. 자, 봤어요. 동국지도,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축척을 사용했다. 대동여지도는 저런 거다. 자, 국어, 신경준이 뭐야? 훈민정음 운해라는 걸 썼어요. 한글의 음운하고 발음기관을 연구했어요. 음운 연구, 발음기관 연구가, 발음기관 연구가 훈민정음 운해예요. 또 유의 업문지, 업문지는 뭐예요? 우리말 중심의 음운 연구는 업문지, 우리말 중심의 음운 연구. 요거는 써라, 요거. 음운 연구. 백과사전적으로 저술되어 있는 게 이수강의 지복유설이에요. 영조 때 만들어진 동국문헌비고도 뭐예요? 둘다 역대 문물제도를 정리한 거예요. 쓰세요, 이거. 역대 문물제도 정리. 여기 쓰여있죠? 뭐라고요? 외국 문물에 대한 정보, 외국 문물, 외국 문물 제도라고 쓰면 되겠네요. 이건 역대고요. 여러 영역, 이것도 뭐예요? 문물이 문물제도 정리 이렇게 써도 돼요. 지복유설 똑같은 말이에요. 문물이 써있다.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거다. 그렇죠?
여기다 더 씁니다. 백과사전적으로 저술되어 있는 책이 지복유설 동국 문헌비고 말고요. 이익 성호사서. 그죠? 그 다음에 소유고. 임원 경제지. 백과사전식이 뭐야? 우리 요즘으로 얘기하면 백과사전 어떻게 되냐? 기역부터 니은 무슨 포유동물 그러면 개로 시작 강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지? 키우수로 되는 하마까지 쫙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다라는 거야. 대충 그지? 쭉. 그 파트별로, 그지? 파트별로 쭉 읽는 게 백과사전식이라는 거야. 과학기술의 발달, 청나라를 통해 그저 전래된 뭐예요? 서양 책 또는 서양 물건의 영향을 받았어요. 어디를 통해 들어왔어? 청나라를 통해 들어왔어. 다이렉트로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 그죠? 천문학, 김성문과 홍대영이 지전설을 주장했어요. 땅이 움직인다라는 거지? 맞아? 또 역법, 김육 등의 노력으로 시헌역을 도입했네요. 조선의 사정에 알맞게 고쳐서 썼대. 시헌역 볼게요. 선교사 누구? 아담 샬이라는 사람이 24절기의 시각하고 일일의 시간을 계산해서 만든 역법. 그저 날짜를 계산하는 법이에요. 이두 사람은 뭐를 주장했다고? 지전설을 주장했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시현역을 도입했다. 그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했겠어? 청나라 쪽에서 한 거를 가지고 온 거겠지? 맞아? 자, 고녀 만국 전도 볼게요.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세계 지도야. 고녀 만국 전도는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건데, 조선인의 과학적이고, 이 지도를 보고요, 뭐예요? 과학적이고 정확한 지도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되게 과학적으로 만든 지도인가 봐. 그죠? 정확한 지도인가 봐. 고녀 만국 전도. 역중국만 딱 그게 그런 건가? 그지? 저번에 중국만 크게 나와 있는 지도 이름이 뭐였죠? 기억나나요? 1-1에 있었죠? 그죠? 이것이 고녀 만국 전도예요. 똑같네. 비슷하네. 와. 그죠? 비슷하죠? 지금 지도 비슷. 자, 이것이 바로 고녀 만국 전도예요. 마테오 리치가 제작한 이 지도가 전래되어 세계에 대한 인식이 한층 더 정확해졌어요. 지전설과 세계지도의 영향으로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던 조선인들의 세계관이 바뀌었어요. 중국이 가운데 있지 않고요. 우리 잘안 보이지만 여기 어디가 이 색깔이 우리나라인 것 같죠? 맞아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녀만국 전도 봤어요. 의학, 허준의 동의보감. 전통의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재마의 사상의학. 사상의학이 뭐냐? 사람의 체질을 뭐 태양인, 태음인 또 뭐 있지? 아씨 진짜 미치겠다. 체질에 따라서 뭐지? 소양인. 동무 이재마요. 선생님이 이분이세요. 상관없어요. 태양인, 소양인, 태음인, 태자 두 개, 소자 두 개. 음양으로. 그치? 태양, 태, 태음, 소양, 소음. 그치? 소양인이 뭐야? 30% 겉모습은 눈과 귀가 위로 올라갔어.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게 되지? 입술이 얇아. 짱구머리. 말이 많아. 경솔해 보여. 상대방에게 상처 주기 쉬워. 뒤끝이 없어. 가슴이 넓어. 엉덩이가 소령. 원장님은 아닌 것 같아. 이 소자는 이게 마른 사람이야? 마른데 큰 사람. 모르겠다. 재밌네요. 찾아보세요. 알았죠? 뭐라고? 의학. 조선 후기에 허준도 나와요. 또 누구 나와요? 이재마예요. 호가 뭐였어요? 동무 이재마였어요. 그죠? 동무 이재마. 아 이건 뭐 헷갈리겠죠? 신속의 농가집성,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아까 임원경제지도 뭐라고 그랬어요? 원장님이 백과사전식이다. 농학이지만 백과사전은 여러 분야가 있을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맞아? 맞죠? 맞아. 어딨어?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신속의 농가집성, 정약용의 거중기, 화성건설. 이게 초등학교 때 배웠어.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중기의 움직도를 애가 없죠. 또 거중기 말고 하나가 더 있었지. 뭐였냐? 두 글자였나? 용로. 오. 아닐까? 용로. 비슷한 것 같아. 훌륭해요. 자, 여기까지 봤어요. 서민 문화의 발달과 찾아보자. 의외인데요. 아, 이게 고정이네요. 이게 고정 게 아니야? 이거랑 이거랑은 틀리잖아, 그지? 이거 이거는 뭐고? 이거는 지금 움직도르레가 가득 들어 있잖아, 그죠? 맞죠? 맞죠?
농로가 이게 고정이네요. 그죠? 거중기가 야, 움직하고 고정 들어 있으면 당연히 움직으로만 되냐? 거중기가 움직이네요. 봤죠? 봤어요. 거중기가 움직이 움직. 농로가 있었죠? 농로. 이게 고정으로만 되어 있어요. 맞죠? 확인했어요.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죠? 구분할 수 있죠? 두 개. 그죠? 서민문화 볼게요. 신분제가 동요됐어요. 흔들렸다라는 거야. 동요. 마음이 동요된다. 이러죠. 서민의 경제력이 향상됐어요. 서당 교육의 보급. 글을 읽고 쓸줄 아는 사람이 증가했어요. 뭘 알아야지 서민 의식이 성장해요. 모르면요. 무식하면요. 그냥 개, 돼지일 뿐이에요. 배워야 돼요. 서민문화가 대두됐어요. 서민이 문화 활동의 뭐가 돼? 주체,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죠? 내용, 한글 소설, 평범한 인물이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그리고 뭐를 비판해요? 사회의 모순하고 비리를 비판하네요. 서민들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요. 자, 그 대표적인 게 홍길동 전, 춘향 전, 누구야? 서자지 서자 서 홍길동 엄마가 노비냐? 평민이냐? 그때 서자라고 그랬으니까 저번 시간에 서얼, 서자, 얼자, 그죠? 얼자 서자니까 평민이고 관기야기. 기냐, 기냐. 홍길동이 실제로 있는 사람이 있어. 믿지는 말고요. 알았죠? 그냥 가볍게 보세요. 뭐지 따지고. 그죠? 아무튼. 얼자네요, 얼자. 그죠? 그러면은 어때요, 둘 다? 평범한 인물이죠? 맞아? 평범한 인물이고. 사설 시조.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요. 사설 시조는 서민들의 소박한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사설 시조. 시조의 엄격한 형식에서 벗어나요. 글자 수에 구애받지 않아요. 초장, 중장, 종장, 삼, 종장의 첫 구는 뭐, 삼어절이어야 된다? 요것만 지키고, 나머지, 뭐 종장이 뭐, 되게 길어. 응? 되게 길어. 원래, 뭐, 삼호, 삼호, 뭐, 이 정도 되잖아. 그지? 맞아? 삼호주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조금씩 벗어나기는 하는데, 막, 확 기를 수도 있는 거야. 조금 이상하게, 삐딱하게 나가는 거. 그거가 뭐예요? 사설 시조예요. 판소리 보도록 할게요. 솔직한 감정 표현으로 여러 계층에게 인기가 있던 게 뭐예요? 판소리예요. 원래는 몇 마당? 12마당. 지금은 몇 마당만 전에? 5마당만 해요. 이거 옛날에 그 블로그에 올려놨었는데 한번 다섯 마당 먼저 한번 구경하죠.
심청가, 춘향가, 적벽가, 수궁가, 홍보가 또 비슷한 유사품들 섞어놔도요 다 맞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뭐가 여섯 개요? 심청이가 있고요, 심청가, 춘향가가 있고요, 춘향가, 적벽가가 있어요, 적벽가, 수궁가가 있고요. 홍보가가 있어. 이건 국어도 외우는 거고 역사도 외우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자 두 명 나오는 거 있죠? 우리 홍보가 알죠? 수군가 그죠? 수군가 그 토끼가 한 그지? 그건가 보죠? 적벽과 적벽대전 그 나오는 건가 보죠? 그죠? 이건 좀 색깔이 틀리잖아. 이거는 귀여운 것들 나오죠. 여자들 주인공인 거죠. 그죠? 다섯마당, 그죠? 다섯마당. 탈춤. 탈춤. 춤이 나와요. 노래도 나오고요. 사설도 나와요. 그 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옆에. 그지? 맞아요? 탈만 뒤집어 쓴 애들만 하냐? 아니잖아요. 그죠? 주로 뭐를 해요? 양반의 위선을 뭐예요? 풍자예요. 풍자예요. 양반 탈이 있고 막 그러던데. 그지? 탈춤. 탈자 쓰니까 무슨 탈모가 제일 위에 뜨는데. 춤, 노래, 연극이 어우러진 거예요. 맞췄다. 예술. 박지원의 양반전. 박지원 앞에 나오지 않았었냐? 기억 안 나나? 여기 나왔죠? 북학파 박지원 양반전. 허생전. 맞아요? 양반제도를 했 풍자했다. 12쪽에 있는 거예요. 호질까지 있네요. 호질까지 하나 더 추가. 알았죠? 호질. 한문학. 주민들의 시사조직, 시집을 간행하는 등 문학활동을 했던 게 뭐예요? 시사다. 한번 볼까요? 원래 양반들이 시를 즐기는 모임이 시사였어요. 근데 조선 후기에는 뭐라고? 후기에는 중인들이, 주로 중인들이 모여서 한 거고요. 서민층도 참여를 했어요. 어디에? 시사에. 시사가 뭐야? 요즘으로 말하면 시? 시 동아리. 우리 시 동아리 분이 한 분 계시죠? 그죠? 맨날 빠지죠? 시 동아리라고. 미치겠다. 중인층의 시사조직, 창작활동을 전개했고요. 시집을 간행했어요. 뭐라고? 한문학이야. 알겠죠? 너 시 동아리 이름이 시사야? 시사, 알았죠? 그
그림 진경산수와 우리나라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어요. 사실적.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무조건 뭐라고 하는 거야? 진경. 진짜 같은 풍경이에요. 알았어? 진경산수화로는 뭐가 유명해? 금강전도. 누구의? 누구의? 오픈이야. 금강전도. 사실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적으로 표현해. 사실적인 거야. 어? 그 전까지만 해도 산 어떻게 그랬어? 이렇게 해서 그냥 칠 끝. 산. 이 좀 더 사실적이잖아. 맞아? 맞아? 사실 중국 산이 저렇게 생겼지. 우리나라 산이 저렇게 생겼냐. 응? 근데 금강산은 암석으로 된 산이라서요. 이렇게 좀 생기기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북한산처럼. 또 요것이 바로 요것도 정선 거예요. 인왕제색도예요. 사실적인 것으로 가자. 알았지? 세뇌시켜. 얘를 보면 사실적이야. 알았어? 알았죠? 사실적인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피곤해져 그렇게 하면. 알았지? 사실적이야. 뭐라고? 진경산수화야. 진경산수화야. 풍속화요.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표현한 거야. 누가? 김홍도가. 누가? 신윤복이가. 신윤 조선 한성부의 것 자는 입부 덕요 아호가 회원이 회원 직업은 화가요. 풍속화를 그렸는데요. 양반, 여성 등을 풍자했어요. 화공 가문 출신이에요. 도와서 화원으로 종삼품. 되게 높으네요. 영조 때요. 간송미술관에 미인도가 있어요. 신속주의 방교선이에요. 이거 이곳은 미인도. 이 누구요? 신윤보. 단원 김홍도, 긍재 김득신, 오원 장승옥과 더불어서 4대 풍속화가래요. 김홍도는 패스. 신윤복, 김홍도. 요것은 요딴 거 그리는 건 누구? 김홍도. 이렇게 여자가 나오고 그러는 거는 누구? 신윤복. 알겠죠? 쉽죠? 아주 쉬워요. 자, 민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냥 화가야. 이름이.
옛날에 호까지 써가면서 무슨 신윤복, 무슨 이순신 뭐 이럴려면요 양반이에요. 그죠? 주로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데 씁니다. 이런 거 까치호랑이. 민화는 꽃, 동물 등을 소재로 삼아서 민중의 소원을 기원해요. 주로 생활 공간을 장식하는 데 써요. 그럼 뭐 이런 건 생활 공간 장식 안 하나? 그지? 그죠? 자, 누가 쓰는 거요? 다 쓰는 거요. 좀더 사군자 같은 거에 비해서는, 그죠? 대중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다고 양반이 이런 걸안 썼어? 쓰긴 했겠죠? 그죠?